결혼 전 미술 학원을 운영했던 열정과 묻어두었던 실력을 되살려 일러스트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아주 색감을 잘 썼네. 아주 디자인 요소적인 부분이 많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꿈도 생겼습니다. 전 세계로 봉사를 다니고 싶어 미술 심리치료사 공부도 병행 중이죠.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끼리도 잘 챙긴다는 김세나 씨. 건강을 되찾은 비결 중 식단도 한몫했을까요?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원래 나물 같은 거 좋아해요. 저희 애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나물 반찬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니까 더 신이 나가지고 나물을 잘 만듭니다. 평소 나물 반찬을 즐기고 식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데 어떻게 수많은 염증성 질환들을 물리친 건지 더욱 궁금해져 갑니다. 잠깐만. 비빔밥 만들었어. 나물 내가 좋아하잖아. 그래,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다. 예쁘다. 오랜 친구와 함께 먹는 건강 밥상. 하지만 친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너 왜 이렇게 오늘 이쁘니? 예뻐. 원래 예쁘잖아,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피부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여자들은. 제 마음이 아팠죠. 네. 그러면서 아유 빨리 건강을 찾고 빨리 저 원래 모습으로 찾아와 돼야 되는데 하는 생각 많이 했죠. 네. 음식은 눈으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입으로 먹고 그러는데. 그렇지. 사람도 좀 이렇게 나 안 갖고 그냥 살면 싫더라. 맞아. 역시 너는 네 관리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노력하고 있지. 잘하고 있어. 부러워. 예순이 넘다 보니 서로의 건강이 최고의 수다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친구 김세나 씨에게 궁금한 게 있다는군요. 탄력이 좋아 보이고 주름도 많이 없어졌어. 더 오히려 젊어졌다. 뭐 어떻게 더 젊어질 수가 있어. 거꾸로 가겠니, 세상에. 그냥 좀 더 안 생겼다. 잠시만 있어봐. 친구가 부러워할 만하군요. 영양소 골고루 건강하게 먹는 것 외에 꼭 챙기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너 뭐 먹었어 지금? 글루타치온이라는 건데 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지금 먹고 있어.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거네. 나도 좀 봐. 먹어봐. 예뻐진다는데 마다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해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거야. 천장에. 누구에게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널 보니까 피부가 좋아졌고 그래서 비결이 있었구나. 꽃이 꽃을 향하여 피어나듯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신앙송 취미도 생겼다는 김세나 씨. 꾸준한 관리 덕분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거겠죠. 잘했어. 완전 시인이다. 김세나 씨의 건강과 미술을 되찾아준 글루타치온. 그녀에게 어떻게 도움이 된 걸까요? 글루타치온의 항산화 작용은 전반적인 면역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면역 세포인 NK세포는 물론 림프구의 증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세포가 산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는 물론 면역력 증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멜라닌 색소 침착 억제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0명에게 글루타치온을 투여한 결과 4주 후 얼굴을 포함한 6개 부위에 멜라닌 수치가 감소했고 20에서 60대 여성 대상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섭취 3개월 후 멜라닌 지수 및 주름, 피부 탄력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